그런데 이런 포근한 극세사 이불에 또 다른 얼굴이 있다. 모두를 경악케 한 극세사 이불 속 숨겨진 진실. 극세사 이불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매년 겨울 극세사 이불을 즐겨 사용한다는 양은영 주부. 부부의 방은 물론 아이들 방까지 모두 극세사인데요. 겨울이 되면은 또 따뜻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또 극세사 그 느낌을 좋아해서 좀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장롱 안에 있는 극세사 침구류만 해도 여러 채. 심지어 베개 커버까지 모두 극세사입니다. 광고에서 보면은 극세사가 좀 먼지를 좀 덜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도 비염 있고 아토피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 그래서 좀 많이 구입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주부가 사용하는 극세사 이불의 청결도는 어떨까요? 친구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이불과 침대 매트 그리고 베개 커버까지 꼼꼼하게 검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한 먼지들. 망감이 귀찮아요.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먼지 이걸 덧붙였다 생각하니까. 아이가 덮는 이불과 침대 매트 모두 많은 양의 먼지가 검출됐고요. 매일 얼굴을 비비는 베개 커버에서도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먼지 속에는 정확히 어떤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니까 먼지 속에는 각종 섬유 찌꺼기와 머리카락, 피부 각질과 비듬까지 각종 이물질들이 섬유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이나 비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루 만에 흘린 것들이 진드기 10만 마리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된대요. 그래서 10만 마리요? 피부 각질과 비듬이 잔뜩 발견된 극세사 침구. 이런 조건은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건데요. 제 너무 지금 충격이어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아토피랑 비염이 좀 있는데 그게 또 이불 청소를 좀 안 한 엄마 탓인가 이런 좀 자괴감도 들고 좀 충격을 많이 먹었습니다.